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갈 준비하면서 겟레디미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이죠, 겟레디미도. 자취하고 나서 처음 찍는 겟레디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하기 전에 마스크팩 붙이고 밥 좀 먹고 하려고요. 낫또를 하나 먹어놓긴 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어제 남은 요거트랑 우유랑 살짝 부어서 오트밀 불려놨거든요. 바나나랑 치아시드랑 같이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놀라 뿌려가지고 먹고 그러고서 다시 메이크업 할래요. 일단은 마스크팩부터 하겠습니다. 듀이셀 프라이빗 케어 마스크팩. 지금 샤워하고서 크림 미스트 살짝 뿌려놓은 상태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거는 위에 팩이랑 아래 팩이랑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턱선까지? 이거 하고서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단백질 초코볼 넣어줬고요. 저는 막 이것저것 넣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카카오닙스랑 코코넛 청크 이렇게만 넣어 먹겠습니다. 아, 여기 땅콩버터 좀 넣을까? 자,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요거트를 먹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걸리적거려서 밑에 있는 부분은 중간에 떼버렸고 요거 위에만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팩을 떼고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요게 바로 메디큐브 AGR 부스터 힐러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뷰티 디바이스도 많고 제품 흡수시켜주는 용도만 하는 거니까 뭐 별거야 하고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광고에서 너무 좋다 하니까 궁금하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한번 사용해보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켜지거든요.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그 장단점들을 솔직하게 공유를 해볼게요. 레벨 2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피부에 완전 밀착해서 쓰는 디바이스거든요. 이거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스팅해서 이렇게 미는 거, 그리고 워터링이라고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는 거, 그리고 포커스라고 꾹꾹 눌러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용 부위에 따라서 좀 제한 방법들이 다르기는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밀어주다가 둥글둥글 하다가 하다 보면은 5분이 끝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른 AGR 기기들처럼 1분, 2분, 3분, 4분 지났다고 알려주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피부 투과도가 490%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 부스터 힐러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레티놀, 콜라겐하고 그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에 쓸 때는 이런 수분팩 같은 거 말고 그런 기능성 제품들 위주로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을 쓸 때는 잘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게. 근데 마스크팩, 이렇게 마스크팩 쓰고 나서 남은 앰플들을 흡수시켜줄 때 이때는 진짜 이 앰플이 피부 속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5분 동안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솔직히 다 흡수가 더 잘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제품은 다른 기기들에서 있는 아픔, 그런 고통 같은 게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레벨 5로 하면은 그래도 에어샷 1단계보다 약한 느낌? 그냥 둥둥둥둥둥 피부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장난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리쥬란 힐러, 그거를 아마 홈케어 디바이스로 만든 것 같은데 리쥬란 힐러랑 다르게 그렇게 이거는 아프지 않고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 티가 안 나요. 자국이 안 남아요. 꾸준히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 부스터 힐러로 리쥬란 힐러처럼 홈케어로 관리를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는 이거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어쩔 수 없는 가격대기는 한데 솔직히 2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던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는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갈바닉 기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또 추가 구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자, 보세요. 여기 피부 속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놓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이 안쪽까지 이 마스크팩의 기능을 다 흡수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은 좋지만 워낙 요즘에 또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있다면 굳이? 건성분들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진짜 요긴하게 잘 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겨울철은 씻고 나오면은 진짜 피부가 너무 갈라지듯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썼으면, 그럴 때 처음 만났으면 좀더 첫인상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건조함을 느끼지는 못해서 체감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피부에 탄력이나 주름, 뭐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 모공 같은 것들,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신 나이대 분들한테는 요게 홈케어 기기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일반 피부과 시술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케어하기 귀찮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뭘 발라도 얼굴이 탱탱하고 탄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 겨울에 만났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선크림은 요거 헤라 썬메이트 에어리 썬밀크.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100일은 안 됐더라고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해가 꽤 들어요. 처음에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여기 햇빛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약간 초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두컴컴한 작은 집에 살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요즘에 햇빛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쿠션은 요거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쿠션 웜 아이보리 컬러 써줄 거고요. 요거 레오세이님이 만드신 쿠션이죠. 제가 이걸 처음 사용했을 때는 그냥 톡톡톡 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톡톡톡 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쭈압쭈압 먹여주듯이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꽉꽉 눌러가지고 먹여주듯이 쿠션을 발라줬더니 그때는 또 피부 표현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거 쿠션이 그냥 별로인 게 아니라 바르는 방법이나 이런 퍼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느끼는 생각이지만 나한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좋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피부 컨디션이 꽤 괜찮은데? 여기 바른 쪽? 안 바른 쪽? 딱 균일하게 톤 보정 정도인 것 같네요. 나 파데프리 해도 되겠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얹어주고 가겠습니다. 뭐지? 이거 부스터 힐러로 저녁에 케어해준 게 효과가 있나? 제가 부스터 힐러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메이크업하면 진짜 다 뜨고 별론 거예요. 뭘 발라도 똥을 쳐발라도 예쁜 피부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곧 30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피부 컨디션 나쁘지 않아. 피 파우더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살짝 지나가줄게요. 앞에 있는 광 같은 거는 죽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자취 두 달째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약간 적응을 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살짝 혼돈? 무슨 메리지 블루처럼 독립 블루? 자취 우울증?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에뛰드 쉐딩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외로움이라는 거를 진짜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수많은 드라마들을 다 언제 섭렵을 했겠어요. 집에서 혼자 놀면서 섭렵을 한 건데 집순이라서 막 진짜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핸드폰만 보고 드라마만 봐도 아주 행복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취하기 전에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혼자 잘 놀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떠들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꽤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랑 아침이나 뭐 밤이나 잠깐이라도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언니랑도 좀 친구처럼 좀 지냈던 편이어서 막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했었고 생각보다는 언니의 빈자리가 좀 느껴졌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진짜 독립을 하고 나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 그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제 마주 보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 그렇게 학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한 완벽주의 하잖아요. 올해 입시생이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입시생들 중에서 제일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케어를 하다 보면은 퇴근하면 그냥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 막 엄청 빡세게 하니까
휴일에는 밖에 나갈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름 제가 유튜버니까 이런 영상들도 챙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좀 올리고 싶은데 하면서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마저도 애들이 여름방학 특강이 시작이 되면은 영상을 거의 못 올릴 거기 때문에 미리 막 이것저것 더 먼저 올려놓고 싶은 거죠. 솔직히 편집 로봇이 있다면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릴 정도로 올리고 싶은 욕심은 또 많아요. 꾸준히 챙겨보시는 그런 고정 시청자분들은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늘 보던 익숙한 닉네임들도 봐주고 좋지 뭐. 그리고 저 이번에 올영 세일에서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 사봤습니다. 애교살 메이커도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써봤던 애교살 메이커 중에서 제일 컬러감이 저한테 맞았습니다. 진짜 3번 진짜라는 컬러고요. 요런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컨실러 펜슬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애교살에 항상 늘 쉬머 글리터 같은 걸 얹기 때문에 여기가 쉬머 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거 쉬머 펄이 속해 있는 그 조합은 뒤쪽에 있는 애교살 색깔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냥 뭐 컨실러 펜슬 겸 해가지고 이거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애교살 저꼭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저 애교살 메이커는 다른 제품도 괜찮은 거 찾기 전까진 얘로 정착할 것 같아요. 아주 잘 그려지고 컬러감도 저랑 딱 맞고 슬림하고 그래서 저 이거 사면서 요거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 요것도 같이 샀거든요. 올리브영 가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제일 맞는 컬러로 골랐어요. 요것도 3번 누디 피치. 요렇게 기본적으로 피치 그런 톤 다운된 피치 색깔이어가지고 립라인 커버하고요. 뒤에는 아까 애교살 메이커 같은 컬러.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옅은 것 같아요. 두개다 혼용해도 되겠는데? 립 컬러 나중에 또 바를 거긴 한데 살짝 틀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소개한 김에. 고깍 쪽에는 음영으로 살짝 잡아주고 일단은 립 라인을 이렇게 좀 따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바야흐로 립 펜슬 전성시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립 펜슬 어떤 거 써보셨는지 그거 후기도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걸 다 써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거 있으면 저도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해줄 거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선셋 블러링. 요즘에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요. 베이스 되는 요 색, 사뿐히 다 얹어주고. 제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같은 나이대가 되잖아요. 직장을 다 다니고 있고 몇몇 친구들, 좀 적긴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결혼도 했고 연애도 계속 꾸준히 하고 막 시간을 맞춰서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또 제가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주말까지 출근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쉴수 있는 주말 시간에는 저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저의 휴일이 3일이 연달아 있었어요. 솔직히 2박 3일이면 어디 여행 갔을 수도 있겠다. 약속 잡혔었던 게또 파토가 나고 그래서 집에만 3일을 내리 있었는데 이게 집순이도 집에 진짜 오래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 너무 무기력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나 고독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짙은 요 아이랑 요 피치 컬러랑 섞어서 약간 요 브라운 계열이 좀더 메인되도록. 제가 코로나 때도 일주일 동안 집 안에, 방 안에 격리하면서 되게 행복했잖아요. 오랜만에 쉰다, 막 엄청 들뜬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코로나 때그 격리랑은 또 느낌이 다르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했을 때는 격리 끝나면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되게 시간이 빨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시간 보내다가 뭐 30대 되고, 30대 중후반 되고, 40 되고, 막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느낌? 아이라인은 GBH 아이라이너, 딥 브라운 써주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잘 발리고요. 뒷걸음질에는 요거 스무딩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마르기 전에 펼쳐야 되는데 마르고 나서는 얘가 아주 픽싱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안 번져요. 그리고 이게 자취를 하니까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후딱 가요. 분명히 본가 살 때는 괜찮았던 그런 설거지거리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꼴보기 싫어. 나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싶고, 이것도 자취 초보, 자취 새내기의 마음일까요? 자취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연장해준 라인이 제일 짙은 컬러로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요거, 이 컬러만 진짜 하나만 더 있어서 조금 더 다크 브라운 같은 컬러만 있었으면 진짜 완벽한 팔레트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짙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컬러인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엄청 오래된 친구가 또 있거든요? 그 친구도 한 귀차니즘 하고, 한 집순이 하고, 밖에 잘안 다니는 성격인데, 그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자취 독립 한두 달 차에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공감했는데, 집이 너무 적막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러 유튜브 뮤직 틀어놓고 그냥 계속 잔잔한 백색 소음이 계속 깔릴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고독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래서 저도 이 정적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서 지금은 굳이 뮤직을 안 틀어놔도 그냥 혼자 있습니다, 잘. 뷰러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또 빠진 게 뮤드 이 마스카라예요. 뮤드 마스카라가 진짜 깔끔하게 잘 발리고 지속력도 괜찮고 해서 좋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두 번만 지나가도 되게 깔끔하게 또렷하게 잘 발려요. 요거는 블랙 컬러인데 블랙 브라운인가? 다크 브라운인가? 그 컬러도 예쁘던데? 그래서 이번에 올영 세일 때 요거랑 트위저랑 기획 증정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 올리브영에서 진짜 다 품절인 거예요. 또 기획 수트라서 그 이후로 안 나와. 뮤드 트위저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사보고 싶었는데. 짠! 무슨 속눈썹 붙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잼소는 계속 제마켓 문의가 오는데 제가 하반기에는 진짜 입시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더 이상 마켓은 진행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쟁여놓은 게 남았지롱. 그러니까 제가 마켓 열때 쟁여놓으시라니까요? 지금은 그냥 생각날 때 가끔 발라주는데도 유지를 꽤 하고 있는 편이에요. 눈썹 빗으로 빗어주고 눈에 요거 네이밍 글리터 얹어줄게요. 제가 글리터 진짜 좋아하는데 요 네이밍 글리터도 정말 오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낫 오렌지. 눈 중앙 쪽에 톡톡톡. 그리고 또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마음에 들어. 브로우는 에스쁘아. 에스쁘아 더블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써줄게요. 요게 이제 또 엄청 짱짱하게 지속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쓰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드리고 있는 취미가 요리하는 거? 솔직히 제가 요리에 재능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량 같은 거를 잘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욕심은 되게 많고 이것저것 다 넣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서 이것저것 요리를 시도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실패하는 게 지금 아직 더 많아요.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살림에 취미를 붙여버려가지고 요즘은 쉬는 시간에는 계속 살림 막 쿠팡 장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집을 잘해먹냐면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 이 집으로 배달 음식을 시킨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어제 진짜 퇴근하고서 아 마라샹궈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먹을까 하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름 다이어트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 그게 손이 너무 크고 막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잘 챙겨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은 참았어요. 정말 대견하다. 어제 한95%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언니 건강 챙겨요 이렇게 하시는데 건강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올해 쓰러진 것도 있고 하니까 종합검진도 예약을 해놨어요. 제 인생 첫 대장내시경을 받을 겁니다. 30 되기 전에 한번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내 몸을 한번 쓱 봐주는 거지.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대장내시경 저는 처음인데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여자는 뭐 30대 이전에는 대장내시경을 거의 안 한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카롱 언니들이나 좀 대장내시경 경험해보신 분들 후기 공유 부탁.
떨린다고. 그리고 오늘 립은 뮤드 거 발라줄 거예요. 요즘에 이것도 엄청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뮤드 솜솜 틴트, 소프트 블러 틴트, 러스티 슈가랑 하트워밍 발라줄 거거든요. 러스티 슈가는 요렇게 베이스 립으로 찰떡인 이게 진짜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진짜 뽀송하게 가볍게 발리거든요. 하트워밍은 본브가 환장할 컬러. 아, 이거 왜 이렇게 못 발라? 발림성 되게 좋은데? 제가 못 바른 거예요? 요런 아주 환장할 컬러. 그래서 이립 라인이랑 약간 비슷한 컬러가 러스티 슈가여서 요거 먼저 쓱 발라주고 이렇게 뽀송하게 싹 채워 발랐고요. 약간 풀샷은 요런 느낌? 솔직히 이거는 약간 핑크빛이긴 한데 웜쿨 크게 안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 하트워밍. 요게 진짜 마론 컬러지. 이걸로 풀로 바르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뽀송한 느낌? 진짜 꽃잎 같지 않아요? 요거 약간 블러셔로 써도 되겠는데? 자, 요거 손등에 발라놓은 거이 스펀지에다가 약간 매겨가지고 살짝 얹어볼게요. 같은 톤으로 물들이기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중앙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요거 클리오 에어블러 휘블러쉬 애프리코 팁 요거 살짝 얹어줄게요. 요게 또 제가 좋아하는 딘토 블러셔 있거든요? 아, 이름 뭐더라? 그 딘토 블러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딘토 블러셔가 조금 더 코랄 오렌지 쪽이 살짝 더 보인다면 얘가 좀더 핑크빛? 오늘같이 더운 날 상큼하게 올려주기에는 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여기 볼 중앙에다가 한 번만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크림치크 위에 약간 가루 타입이 또 올라가는 거니까 지속력이 배가 되겠죠? 짠! 너무 예쁘다. 마음에 쏙 들어. 저는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고 헤어랑 다 하고 올게요, 마무리를. 렌즈까지 끼고 나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하이라이터, 글린트 하이라이터로 약간 밝혀줄 부분들, 눈 여기 앞머리나 콧대나 이런 데들 조금만 터치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렌즈를 끼고 나니까 눈이 좀 심심해서 어두운 이런 걸로 눈 앞머리 쪽 언더 아주 살짝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지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 렌즈는 요거 껴줬어요. 하파크리스틴의 듀이 크리스틴. 이 렌즈가 딱제 직경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색깔이 조금 오묘하게 바뀝니다. 요거 상의는 제가 예전에 패션 나올 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쇼핑몰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요 하트 목걸이는 이번 패션 나울에서 보여드렸던 킨다 베이비 제품이고요. 요 실버 목걸이는 백월 제품이고 요 반지들은 보세고요, 그냥. 여기 있는 귀걸이는 요거 베르트 제품입니다. 아, 이 블러스는 요렇게 오프숄더로 착용도 가능한 제품이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해가 좀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갔다가 밤이 좀 쌀쌀해지면 다시 걷어 올릴게요. 이 치마는 플룸 예전에 패션 나올 때 보여드렸던 거고 가방은 질바이젤 스튜어트 제품입니다. 오늘의 향수 블랙베리 앤베이 조말론 거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준비 끝. 그럼 여러분, 저 이만 나가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자취 생활하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